자, 솔리드 진단 도와드릴게요. 네. 매수가는 7,286원입니다. 비중 10% 가지고 계시고 장단기 그리고 추가 매수까지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오늘은 1.5% 상승을 하긴 했지만 솔리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최근에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작년 8월에 거의 저점 부근에서 추천을 해주셨던 히든카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때 추천해 주시자마자 바로 이 종목이 좀 상승세 강하게 나오면서 수익률 30% 가까이 났었던 종목인데요. 그 이후에는 좀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은 지금 거의 고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손실률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주식이어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손실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시청자님이 아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6G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한 게 이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는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 매수를 말씀드렸던 게 요때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힘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앞선 구간을 소화를 해주면서 이제 시장을 이겨낼 만한 힘이 들어가 주고 그 힘을 기반으로 급등이 나온 겁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힘이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그런데 다만 그 힘이 크지 않았다 보니까 약상승 정도만 나오고 조정이 나온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들어가셨던 고점 구간은 결론적으로 이전 구간에도 뚫어내지 못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못 가면은 매수를 하지 않거나 혹은 정리를 해가지 신규로 접근을 할 만한 구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점에 좀 매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5G 종목들은 분명하게 가기는 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작년에도 실적이 잘 나와줬고 올해에도 실적이 지금 잘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수출권들이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호실적이 나왔고 그 다음에 5G 쪽에서 지금 현재 또 성장성으로 기대가 되는 분야가 오픈랜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사나 제조사가 달라도 이제 그 제조사가 다른 이 장비와 소프트웨어 간에 또 어느 정도 통신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러한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픈랜이 이제 개화 초기고 아직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 얼마 없는데 솔리드는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6G 환경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오프레인이 또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항상 5G 관련된 종목들은 이야기 될 때만 상승이 나옵니다. 여태까지 항상 그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시장에서 관심도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추가 매수 타이밍은 언제가 될 것이냐? 다시 한번 힘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올 때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단순히 그냥 바닥을 잡아주는 거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지지받는다라고 해서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단순 지지받는 거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타이밍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보시면서 과연 수급이 들어오는가 요거를 조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 1차 목표가 6,100원, 2차 목표가 6,500원 이 정도로 또 차근차근히 매물대가 있거든요. 이 구간을 차근대로 차근차근히 뚫어주는지 요거를 보셔야 되는 거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확실한 건 5G 관련된 종목들이 성장성, 앞으로 시장에서 다가올 만한 모멘텀, 그리고 지금 현재 호실적 이러한 것들을 골고루 가져가고 있는 섹터기는 하기 때문에 분명 시장에서 한 차례 정도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타이밍만 잘 맞추면 된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한번 잘 기다려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이밍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타이밍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사실 뭐 5G 관련된 종목들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 앞서 말씀드렸던 변압기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도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AI라는 키워드가 작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5G나 6G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경로로 상승이 나오겠죠? 실적은 지금 당장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주목할 만한 모멘텀, 뭐 이제 머스크가 갑자기 발언을 해준다라든지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혹은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나와주면 솔리드가 또 타이밍이 올 거니까 수급 들어가는 타이밍 기다려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점에서 매수하신 게 살짝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슈가 있으면 분명히 손실 회복의 기회는 온다라는 점, 그 이슈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서 때를 기다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